도심 한가운데 서울의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청계천과 종로 북쪽에 위치해 북촌이라 합니다. 낮은 기와 지붕 아래 고즈넉한 정취가 가득한 곳. 빌딩 숲을 뒤로 한 채 걷다 보면 옛스러운 풍경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동네 사세요? 오래 사셨어요? 이 동네가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그림도 그리러 왔어요. 좋지. 그 맹사성이라고 옛날에 세종 때 영의정 한 분. 그 양반이 아주 마음이 곧고 아주 청맹이에요. 청맹이. 그래서 그 청백리를 영의정을 세 번씩 하고 그랬어도 집도 아주 초막 옛날 집 그냥 아주 초가집 비가 살 정도로 이런 집에 진짜 청백리였네요. 그래서 그런 걸 살아서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손자들도 그러니까 혹시 손자들도 같이 사시고 조선 시대 북촌은 한양의 중심부였습니다. 동네 사람 다 아시고 좀 좋으시겠어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했던 왕족과 사대부들의 거주지였지요. 도심 속 나지막히 들어앉은 처녀동의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의 옛 일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시 문화 유산입니다. 서울은 자연의 질서와 모양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설계된 도시입니다. 북으로 흐르는 물길 따라 길이 이어졌고 길과 길 사이에 마을이 형성됐죠. 600년 전 형성된 옛길의 흔적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정책적이건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가꾸고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가 동네 역사가 10년도 안 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오면 이렇게 왠지 많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서상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빛바랜 세월이 켜켜이 내려앉은 지붕 아래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옥길에서 마주한 풍경. 북촌의 수도분한 인상이 만화가의 흰 여백에 채워집니다. 따끈따끈한 두부 순두부 왔습니다. 도시락 반찬에 좋은 부산 오뎅 쌀 떡볶이 얼큰한 칼국수. 북촌 한옥길 따라 걷다 반가운 이웃을 만났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한옥. 프랑스인 제랄드와 한국인 아내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편해요.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것이. 지금 나오니까 뭐 저한테도 그냥 이런 뭐 영혼 갖고 있는 동네나 집을 원래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좋아요. 불쑥불쑥 그냥 들어오세요. 동네 분들이 그런 게 처음에는 좀 저희가 오히려 아파트 많이 살아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예, 네, 재밌고 또 저희가 그런 거 기대했던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뭐 아기 아플거나 이럴 때도 그냥 부탁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좋아. 옛집, 옛 마을엔 정겨운 풍경도 그대로입니다. 어, 뭐 하셔요? 어, 저녁 반찬. 그래, 우리 오이 저기 컸어요. 하나 따드릴게 냉국 해 주셔요. 근데 네. 따가지고 된장찌개. 네. 어, 제일 맛있어. 한국 사람 된장찌개가 제일 좋지 뭐. 40년 북촌에 살아왔던 이웃이 제랄드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날도 더운데 오시더라고. 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이리 와봐요. 대문을 열어놓고 이웃끼리 마당을 드나들며 어울려 지내온 지 오래입니다. 김치말이 국수 맛있게 해서 내가.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박한 담소가 오가는 일상. 사람들의 넉넉함과 여유가 도심 속 한가운데 숨쉬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조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이리 푸근했겠지요. 담장 너머 기와지붕 아래 고스란히 세월을 흘러온 옛길 위엔 그렇게 따뜻한 일상이 쌓여갑니다.